자, 사인 법칙입니다. 자, 사인 법칙은 뭐냐? 자, 이거 증명해 줄 건데, 일단은 머릿속에 그냥 그대로 집어넣어야 돼요. 사인 A분의 A랑 사인 B분의 B랑 사인 C분의 C는 다 같습니다. 그것도 ER로. 자, 이 말인데, 봐봐. R이 뭔지도 모르겠고, A가 뭔지도 모르겠고, 맞죠? 자, 이 말은 이거요.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자, 보세요. 삼각형이 그려져 있어. 직각 삼각형도 아니야. 이게 A고, 이게 B고, 이게 C면 우리 일반적으로 대변이라고 부르죠. 마주보고 있는 변. 맞지? 이 각 A의 대변을 보통 우리 뭐라 해? small A라고 부르죠. 맞지? 각 B의 대변을 뭐라 불러요? small B라고 부른다고. 맞나? 각 C의 대변을 뭐라 불러요? 요거 뭐라 불러? C라고 부르죠. 맞지? 됩니까? 자, 내가 지금 이 설명하고 있다. ABC가 뭔지.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 다음에 여기 이거 외심 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자, 나는 외심 구할 수 있다. 삼각형에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습니다. 2학기 때. 외심 작도 방법이 뭐죠? 각 변의 수직 이동선의 거점이죠. 자, 이렇게 꺾고 이렇게 꺾고 이렇게 꺾어서 만드는 이게 외심이야. 그러면 요걸 기준으로 원을 이렇게 그리면 얘가 지금 다 돌고 있다는 거지. 맞지? 자, 요렇게 돼 있다. 요 내용이죠. 맞나? 이때 지름을, 자, 반지름을 외접원의 반지름은 바깥쪽에 있다. 그래서 크다 해서 라지 r이라고 불러요. 내접원의 반지름은 작다 해서 스몰 r이라고 불러요. 알겠니? 자, 그래서 얘는 뭐다? 외접원의 반지름입니다. 그러면 왜 이딴 공식이 나왔냐를 본다면 봅시다. 내가 원이 이렇게 나왔어요. 맞지? 이게 각 B 나왔지? 맞죠? 자, 근데 우리 여기 설명하라고 하나 더 있어야 돼. 우리 원에서요 똑같은 호의 길이를 가지고 있을 때 이 각을 내가 세타라고 불렀어. 만약에 그러면 이 각은 얼마죠? 세타입니다. 얘랑 얘는 우리는 무슨 각이라 불러요? 이거 원주각이라고 부르죠. 기억납니까? 원주각은 중심각이 두 각이다 뭐 두 배이다. 이거 지금 중상겁니다. 또 이거는 자 몰라도 됩니다. 어? 증명하려고 내가 잠깐 봐준건데 몰라도 돼요. 헷갈린다고 막 앞에 중상권 들다 보고 할 필요는 없다. 자, 그러면 얘가 각 B야. 맞죠? 그럼 내가 요거를 요렇게 옮기면 요건 각 A 다시가 되겠지만 EA랑 EA 각은 A-A의 각은 같겠죠. 당연히 얘들의 각은 달라집니다. B, C는 몰라요, 나는. 그래서 난 A만 언더갈 거야. 됐어요? 자, 지름을 지났어요. 지름을 지나면 무조건 맞은편에 있는 놈은 직각입니다. 알겠니? 자, 이거 모르겠으면 그냥 생략하세요. 아, 그냥 그렇대. 그냥 넘어가. 자, 일단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잘 봐. 내가 요 반지름을 얼마로 부른다? 라지 R이라고 부른다 했죠? 그럼 요것도 얼마 돼요? 라지 R이라고 부르죠? 맞지? 이해됩니까? 그리고 이 A 얘는 길이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 이거 스몰 A죠? 그리고 내가 이걸 A 다시라 했지만 실제로 A로 나도 무관하죠? 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러면 요거 지금 직각삼각형인가요? 맞니? 자, 내가 이렇게 볼게요. 얘는 ER이고 얘는 A야. 이거 직각이고 요 변의 길이는 스몰 A래. 자, 그러면 sin A 값이라는 거는, 자, sin A라는 거는 sin은 S죠. 뭐 분의? 빗변분의 높이. 이게 빗변이죠. 왜냐하면 이 각을 헌급했고 이게 직각이란 말은 얘가 뭐가 되니까? 밑변이 되니까. 그러면 빗변분의 높이가 되니까 sin A는 얼마 돼요? ER분의 A가 되겠죠. 맞니? 그럼 이 성질을 계속 이용하면 이번에는 B를 위치 바꿀 수 있고 C를 위치 바꿀 수 있으면 전부 다 성립한다는 거야. sin B는 얼마 돼요? ER분의 B. 맞아요? sin C는 어떻게 돼요? ER분의 C. 맞죠? 자, 이런 게 성립했네요. 맞나? 자, 이때 아까 누가 얘기했어? 쌤, 얘랑 얘랑 곱하면 얘 나오나? 맞나? 그리고 얘들 둘이 위치 바꿔도 된다 했나? 자, 이거 위치 바꾸면 얼마 돼요? sin A분의 A가 얼마야? ER. 이거 위치 바꾸면 sin B분의 B도 ER. 이거 위치 바꾸면 sin C분의 C도 ER이죠. 그래서 다 똑같아. 증명했습니다. 자, 이것도 했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똑같죠?
얘는 A는 이거랑 이거랑 곱하면 얘라면 그럼 다시 2R 곱하기 sin A 하면 얼마 나온다? A 2R 곱하기 sin A 하면 A 나온대. 그럼 두 번째 얘는 B는요? 2R 곱하기 sin B죠. 2R 곱하기 sin C 나왔지? 맞니? 자 그럼 봐봐. 이게 A과학이고 이게 B까지야. 근데 문제에서 A 대 B 대 C 나왔잖아. 이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 설명해줬다는 말은 이거 외우란 말이야 안 외우란 말이야? 외울 필요 없단 말이야. 뭐만 알면 돼? 하나 정도만 알면 돼. 이걸 알든 이걸 알든 이걸 알든 한 개를 외워야지 당연히. 익숙해지려면. 그래놓고 뭐 근데 위치 바꾸고 얘 곱하면 얘구나. 얘랑 얘랑 곱하면 얘구나. 맞지? 이것도 위치 바꿀 수 있구나. 이런 거만 알면 돼. 자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거 A와 B와 C가 나왔다. 그럼 A는 2R 곱하기 sin A, B는 2R 곱하기 sin B, C는 2R 곱하기 sin C지. 그럼 내가 여기에 땡땡 붙여버리면 B가 돼버립니까? 맞아요? 그럼 이거는 A 대 B 대 C 됩니까 이거? 그리고 얘와 얘와 얘는 2R, 2R, 2R 약분하면 sin A 대 sin B 대 sin C가 나오죠. 맞지? 그래서 외울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일단은 뭐, 그러니까 하나는 있다. 2sin a분의 a랑 sin b분의 b랑 sin c분의 c는 얼마다? 2r이다. 2r이란 말은 뭐다? 지름이다. 됐나? 패스. 자, 문제 봅시다. 자, 문제에서 나왔어요. 내가 아는 공식은 이거지. 내가 안 지웠다. 맞죠? 삼각형 지우고. 자, 이걸로 가봅시다. 됐니? 좀 익숙해져야 되죠. 자, 내가 아는 거. sin a분의 A랑 sin C분의 C는 같나? 네. 맞아요? 왜? 이게 2R이었거든. 그러면 자 sin A가 얼마로 나왔죠? 지금 A가 45도가 네. 자 그럼 1번 정리하면 얘는 sin 45도 분의 10. 10은 또 sin 60분의 C입니까? 네. 맞죠?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 이거 C만 남기려고 그러면 사인 60을 양변에 곱해주면 되죠. 네. 자 이따 이거부터 정리합시다. 사인 45는 얼마야? 2분의 6도 2 분의 1분의 12가 네. 여기에다가 뭐 곱하자? 사인 60 곱하자 이 말이잖아. 사인 60이 얼마인데요? 2분의 6도 3 곱하면 C 나온대요. 됐니? 정리합시다. 이거 뭐 바로 약분 내긴 하는데 안되면 여기 곱합시다. 곱하면 얼마 돼요? 루트 2분의 20 곱하기 2분의 루트 3 맞나? 자 여기 루트 2 곱, 이거 약분하면 10대나 네. 여기 루트 2 곱하면 얼마 돼요? 2분의 10루트 1 정도 내가 지금 안 해줘도 되죠? 네. 5루트 6 이렇게 나오겠죠? 됐니? 네. 뭐지? 계속 틀린다. 딴거 같네. 깜짝 놀랐다. 자 2번 봅니다. 2번 2번도 봅니다. 똑같다. 5번에 뭔데요? A와 C와 다 구하네 이거. 맞지? 자 본다. 요거 나왔지? 그럼 잘 봐. 2번 sin b분의 b는 2r입니까? 맞아요? 그러면 sin b가 얼마죠 지금? sin 30입니까? small b 얼마예요? 1입니까? 자 sin 30은 2분의 1이거든요? 그럼 2분의 1분의 1이니까 얘는 2가 돼요? 그럼 large r은 얼마 돼야 돼요? 1이죠. 됐니? 그럼 이걸로 또 찾을 수 있네. c가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러면 sin c분의 C는 2R이죠. 자, 요거 정리할게요. 각 C는 얼마인지 몰라. 맞죠? 맞나? 그 다음에 C가 얼마야? 루트 3. 그리고 라지 R이 1이니까 이거 얼마 돼요? 2. 요것도 2씩 바꿀 수 있나? 네. 아, 따라서 sin C의 값은 얼마 돼야 돼요? 2분의 루트 3이가. 맞니? 자, C가 2분의 루트 3이래. C가 2분의 루트 3이 어떻게 정리해야 돼? C가 얼마? 60도 맞죠? 1F를 막아줘. 왜냐하면 사인은 이상분면에서도 부호가 플러스예요. 그래서 C가 60도일 수도 있고요. C가 120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구하는 게 이걸로 구한 거잖아. 근데 여기서 구해도 똑같은 값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각이랑 이 각 다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됩니까? 이거 두 개 다 찾아야 돼요. 알겠지? 왜 둔각일 수도 있거든. 됐니? 자, 자 이거 나왔구나 좀. 그러면 얘는 C가 60이래요. 자 그러면 C가 60일 때 지금 B는 얼마인데? 30입니까? 그럼 A 얼마 돼야 돼요? 90 돼야 되죠. 삼각형이니까. 맞지?
이해됩니까? 자, 지금 나온 거 뭘 구했어? R1 구했죠? 그럼 뭐 구한 거 있나? 없나?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ER은 5분의 사인 A분의 A가 네. 사인 A가 얼만데요? 92가 네. 사인 90이 얼만데? 1. 1. 그게 A죠. 따라서 A 얼마나? 2. 나왔나? 자 그러면 A가 2고 B는 1이고 C는 나왔고 각 A 크기 나왔고 각 B 크기 나왔고 각 C 크기 다 나왔지. 맞니?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야 지금? 스몰 A와 각 A와 각 C 구하나? 이게 첫 번째 케이스라고.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자, 두 번째 케이스 다시 구합시다. 얘는 각 B는 일단 고정이야. 그러면 각 A가 얼마 돼야 돼? 30대입니까? 180 돼야 되니까. 네. 그러면 E는 뭐 돼버려요? 사인 A 분의 스몰 A입니까? 네. 사인 A 얼마? 2분의 1, 양변에 2분의 1 곱하면 되죠. 이거 없애려면. 얘랑 얘랑 곱하면 이거잖아. 네. 따라서 여기 A 얼마 돼야 돼? 1. 1이죠. 그러면 얘는 A가 1이고 각 A가 30이고 각 C는 120입니다. 그러니까 세트가 몇 세트 나와? 두 세트 나온다고.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는 2로 뛰고 B는 60이고 C는 75일 때 삼각형 ABC의 외접을 만지는 구하래요. 이거 뭐 다 준 거죠 지금? 다 준 거야 이거? 네. 왜? 각 A가 말했잖아. 문제에서 각에 안 준 것처럼 보이지만 존았지. 얘가 60이고 얘가 75래. 이거 두 개 다 하면 얼마니? 35. 어? 이걸 통해서 쌤 여기 적으면 되죠. A가 얼마 또? 45. 45도. 그럼 끝났네요. 쌤 ER은요. 사인 A분의 얼마? 내가 지금 너가 헷갈릴까 봐 계속 적어주고 있는 거야. 맞죠? 이 공식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ER은요. 사인 A가 얼마야? 사인 45도. 그리고 스몰 A가 얼마인데요? 2루트 2거든요. 자 이거 정리합니다. 사인 45는요 2분의 루트 2고요 얘는 1분의 2루트 2죠. 법문수 씁니다. 법문수면 루트 2분의 4루트입니까? 근데 4 나오나? 결론적으로 ER이 얼마다? 4다. R 얼마다? 2다. 그래서 답은 2 됩니까? 간단하죠 이것도? 그 다음 봅니다. 자 요거는 비례식이죠. 우리 뭐 가비의 비 이런거에서 봤을 것 같은데 일단 봅시다. A 더하기 B가 6이라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무조건. 왜? 이게 다 B거든. A 더하기 B가 뭐라고 한다면 6이라면 B 더하기 C는 뭐래요? 7이래요. 끝났죠? 열립합시다. 빼면요. A 마이너스 C는 마이너스 1입니까? 자 그리고 문제는 뭐로 나왔어? A 더하기 C는 또 뭐래요? 9래요. 우리 앞에서 지금 했던 비례식입니다. 그럼 다시 다음 얼마 돼요? 2A는 8. A 얼마? 4. 자, A에 40으로 하면 B에 얼마 돼요? 40으로 하면 2 되나? B가 2면 이거 7 돼야 되니까 C 5 되나? C가 5면 이거 9 돼야 되니까 다시 4 맞죠? 확인했네. 자, 문제에서 이때 뭐 구하래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 구하래. 근데 나는 각은 모르죠. 아직 잘 모르지만 아까 얘기했어. 사인 A는 뭐였다? A 대 B 대 C 하고 똑같은 거다. 맞나? sin A 대 sin B 대 sin C는 A 대 B 대 C와 똑같아. 기억납니까? 기억나요? A는 ER sin A, B는 ER sin B, C는 ER sin C 이렇게 돼서 약분하면 나온다 했죠? 끝났네요. 이거 약 얼마? 4 대 2 대 5 답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예요. 자, 코사인 법칙 들어가면 조금 귀찮겠지만 그 정도까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제이 코사인 법칙 같은 경우나 제일 코사인 법칙은 제일 코사인 법칙보다 제이 코사인 법칙은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사인 법칙은 쉽게 넘어가자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 A 사인 A는 B 사인 B 더하기 C 사인 C가 성립한대요. 맞나? 맞죠? 자 이때 요거 갖고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푼 거 한번 볼까요? 사인 A는 일단 우리 기본적으로 하는 거 요거 요거 얼마인데요? 요거만 아니면 끝난다 했지. 그러면 sin A가 얼마야? 자 아까 요거 두 개 일치 바꿀 수 있다 했나? 그럼 sin A는 2R분의 A입니까? 맞니? 오케이 끝났네. 얘는요? A 곱하기 2R분의 A입니까?
b 곱하기 2r분의 b입니까? c 곱하기 2r분의 c입니까? 자, 양변에 2r 다 곱할 수 있어 없어? 곱했어. 남는 걸 읽어볼까요?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거 누가 봐도 무슨 공식? 피타고라스. 자, 가장 긴 변이 누군데? 가장 긴 변이 누구야? 그래서 뭐라 적으면 돼요? b변이 c인 직각 삼각형. 그러면 되죠. 또는 뭐 같은 말이죠. 각 c가 얼마인? 90도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어? 잘못했나? 이거 왜 c냐? 미안. a죠. a. 이거 a죠. 됐죠? 시간이 다 돼가지고 선생님 좀 급해봐. 자, 이해됐습니까? 네. 그냥 단순한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사인 법칙이 실생활에서 활용돼 있어. 자, 실생활에서 활용되는지. 실생활은 뭐 안 풀죠 이렇게? 네. 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없죠. 원 모양으로 된 호수가 있나? 자, 일단 이렇게 돼 있어. 잘 봐. 이거 45가, 이거 105가. 네. 두 개 다 얼마인데요? 150. 이거 몇 도인데? 30. 30. 끝났네. 사인 C분의 C는 2R이가. 근데 지금 사인 C가 얼만데요? 사인 30입니까? 네. C 얼만데요? 여기 C죠. 각 C의 맞은편에 있는 변. 50. 맞니? 자, 사인 30이 얼만데요? 2분의 1. 이거 1분의 50. 얼마? 네. 따라서 2R이 얼마다? 100이네요. 맞지? 이때 이 호수의 지름 구하래요. 그냥 100이죠. R이 반지름이니까 2를 곱한 지름은 얼마 된다? 100. 그래서 답은 100입니다. 됐어?